네, 2020년 1, 2회 통합건축기사 건축설비 과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이네요. 엘리베이터의 안전장치 중에서 일정 이상 속도가 되었을 때 브레이크 등이 작동을 해서 일단 기능을 브레이크를 작동하는 기능. 브레이크를 작동한다는 것은 속도를 조절해서 천천히 늦춰가지고 정지하게끔 한다는 장치죠. 그래서 속도를 조절하는 장치예요. 그럼 속도를 조절하는 장치만 찾으면 되겠다고 하면 조속기죠, 뭐 권하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이것도 기출문제에서 흔히 나왔던 그런 문제입니다. 하여튼 3개 내지 5개 문제만 풀면은 얘는 그냥 찍어서도 아니 그냥 눈으로 보면 맞출 수 있는 거죠. 어쨌든 1번 보면 조속기가 있어요. 속도를 조절한다. 일정 속도를 맞춰 놓습니다. 되게 이제 전격 속도에 대해서 뭐한80% 수준으로 운행을 하게 돼 있는데 그때 그 속도를 과하게 초과를 한다. 120 정도의 그런 초과되는 속도가 있으면은 그때 속도를 조절해서 정지를 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조속기가 됩니다. 답은 조속기고. 권상기는 끌어올리는 거고, 완충기는 충격에 완화시키는 완충기고요. 가이드슈 같은 경우에는 적절하게 얘가 엘리베이터 그 케이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뭐 어렵지 않은 문제. 답은 그래서 1번이었고요. 이런 뭐 간단간단하게 풀수 있는 문제네요.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연환기에 대한 문제네요. 환기에 대한 문제. 자연환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자연환기 같은 경우에는 창문을 양쪽에 열어놨다. 대향으로 그냥 열어놓으면 천천히 통풍이 되겠죠. 그럼 자연환기량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될 겁니다. 환기 같은 경우에는 창을 위아래로 두는 것이 좌우로 두는 것보다 훨씬 환기량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면적으로 개구를 시킨다면 그렇다는 조건이죠. 그것은 따뜻한 공기는 상승을 하게 되겠고 차가운 공기는 이제 하강을 하겠죠. 어쨌든 공기가 따뜻한 게 상승을 하게 되면은 회전이 돼야 되니까 대류가 돼야 되니까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창이 있을 때는 오염된 또는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서 빠지고 다시 신선한 공기는 들어오기 때문에 상하로 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본적인 내용만 이해해도 풀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외부 풍속이 커지게 되면 환기량은 많아진다. 바람이 많이 불면 창문 조금만 열어놔도 계속 환기되겠죠. 뭐 이런 것들. 두 번째는 실내외 온도차가 크면 환기량은 작아진다. 온도차가 크다라는 것은요, 겨울철 생각해보세요. 내부를 따뜻하게 난방을 해가지고 뭐한 15도 정도로 맞춰놨는데 외부에는 영하 15도다. 그러면 30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창문 조금만 열어놔도 굉장히 추운 바람이 쏴 들어오게 되겠죠. 더울 때도 생각해보면 됩니다. 내부를 한 20도를 맞춰놨더니 외부에 영상 뭐한 35도, 40도까지 가는 엄청 더운 날씨다라고 할때 조금만 열어놔도 더운 기운이 훅 들어옵니다. 온도차가 클수록 환기량은 많아진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온도차가 거의 없다. 뭐 봄이나 가을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온도가 24도고 내부도 한 22도밖에 안 된다. 2도밖에 안 되면은 창문을 열어놔도 그렇게 환기가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되긴 되는데요. 그래서 압력에 의해서 온도가 높으면 압력이 커지니까요. 압력에 의해서 또는 온도에 의해서도 환기량이 있게 되는데 그 차이가 온도차가 크면 클수록 크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근데 실내의 온도차가 크게 되면은 환기량은 작아진다라고 돼 있어요. 잘못 설명된 거죠. 온도차가 크게 되면 환기량도 커집니다. 얘가 틀렸다는 거. 옳지 않은 걸 고르니까 답은 2번이에요. 뭐 간단하네요. 세 번째는 중력 환기 같은 경우에는 뭐 상승되는 공기가 상승되고 다시 이 하강이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게 중력에 의한 작용이 있다는 거죠. 결국 온도차. 그 온도가 높아지면 또 밀도가 높아지니까 밀도차. 이런 것들에 의해서 환기가 증가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자연환기량은 중성대. 중성대 같은 경우는요. 여기가 평면으로 본다면 외부예요. 예를 들어서 외부고, 그다음에 발코니 하나를 만들어 놨다라는 거, 그다음에 뭐 이중 외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 공간이 있겠죠. 그럼 내부다라고 할때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물론 외부에 가까이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지만은 그리고 안쪽으로 좀더 폭넓게 들어오게 되면은 깊은 공간이 있어요. 깊은 공간이 있고요. 깊은 공간 있고, 그다음에 약간 창에 가까운 쪽 이런 그 창하고 가까운 바운더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성대가 됩니다. 그래서 중성대로부터 공기가 유입된 유입구, 공기 유입구요. 공기 유입구 또는 유출구까지 높이가 클수록 여기로 공기가 이렇게 위로 들어오고 아래로 나간다라든가 이렇게 해놨을 때 또는 거꾸로 해서 위로 나가고 아래로 나간다라든가 어쨌든 이렇게 개구를 했을 때 공기가 순환이 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은 이 공기의 흐름이 클수 있는 공간이 크면은 클수록 그러면은 환기량은 늘어난다라는 거죠. 작은 공간보다는 큰 공간에서 환기를 시킬 때 훨씬 더 많은 공기가 흘러다닐 수 있다. 대류가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맞는 내용이에요. 이런 용적이 크게 되면은 환기량은 많아진다라는 거. 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온도차가 크게 되면 환기량은 커진다라는 거. 이것도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네요. 3번 문제네요. 다음 중 변전실의 면적. 변전실의 면적을 구하라는 문제는 잘안 나옵니다. 발전기실도 마찬가지고요. 구하라면 구하면 되는 거고.
변전실 면적을 결정할 경우에 영향을 주는 요소와 거리가 먼 것은 가끔씩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변전실 굉장히 고압으로 옵니다. 외부에서 볼 때 뭐 공업용 전기를 쓰지 않더라도 어쨌든 전기가 이렇게 쭉 오게 되면은 뭐 수만 볼트, 2만 볼트, 3만 볼트, 수만 볼트 옵니다. 오면은 그것을 그대로 쓸 수가 없어서 낮춰야 됩니다. 압력을 낮춰야 되는 그런 이제 전원을 낮추는 작업을 하는 그런 실이 변전실이 됩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것으로 낮춰야 되는데 그때 수전 전압 얼마큼의 큰 전압으로 받느냐라는 게 중요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수전 방식, 어떤 방식으로 받느냐도 중요한 결정 요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큐비클의 종류, 어떤 박스로 해가지고 큐비클, 뭐 이렇게 박스로 들어있습니다. 문땅 열면 이렇게 우웅 하고 소리가 나요. 거기 손대면 큰일 납니다. 그럼 변전실 내에 박스가 있어가지고 이런 큐비클 안에 이제 그런 뭐 전동기 같은, 변전기 같은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 크기도 물론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것들. 그러나 여기 세 번째 보면은 발전기 용량이 있어요. 발전기는 발전기실이 여기에 같이 있지 않고 따로 별도로 옆에 있어요. 라든가 좀 떨어진 위치라든가 이렇게 둡니다. 그러니까 발전기실의 용량하고 예량은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해서 뭐 기계실 전체로 본다, 전기실 전체로 본다면 모를까 단순히 변전실의 면적을 결정할 때는 발전기 용량은 발전기실에 관련된 거지 변전기실의 영향을 주는 건 덜하다 아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답은 3번이죠. 또 그냥 기본적인 문제네요. 어때요?